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20 수능특강 영어독해 4강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가 되겠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죠. For a while, 얼마 동안, 뭐 이런 뜻이죠. 사람들은 생각했대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만 시간의 연습이, 시간을 만 시간 동안 연습하는 거. 이거는 주어를 여기로 봐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 시간이 주어가 아니라 만 시간의 연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was고요. was what it took to become an expert at something.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이 take 2가 나오면 여기서 take는 need의 의미예요. it이 가주어고 2가 진주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to become an expert, 뭔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되는 것이 뭐 what it took이니까 필요로 되는 거는 해석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다시 해석을 해보면 만 시간이라는 연습은 만 시간 동안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무엇이냐 하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조금 어렵죠, 여기서 what이 들어가서. 그래서 practice was what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이 왓은 조금 이따 다시 공부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했냐면, 만 시간 정도를 해야 어떤 하나의 전문가가 될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알고 있다 데디아를. 그래서 조금 앞에서 나왔던 이만 시간이 옳다는 건 아니다 꼭, 그죠? 그래서 뭔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This figure is, 자, 이러한 수치는 이제 만 시간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It's a gross oversimplification. Simplification. 일단은 이 oversimplification이라는 단어는 과한 단순화, 이런 뜻이죠. 과한 단순화. 그리고 이 gross라는 단어는 전체적인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GDP라고 하는 것도 gross domestic production 이렇게 돼요. 전체의 국내 생산,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체 과한 단순화, 그러니까 너무 과한 단순화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만 시간만 하면 다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because 뭐뭐뭐가 되겠죠. 전문가 프랙티서들, 그러니까 전문가가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get better and faster. 이거는 and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더 좋고 더 빠르게 나아간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have learned, 배워왔다, to pick out the difficult part of what they are trying to do. 그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을 pick out 하는 거, 꺼내오는 거. 예, 이것들을, 그러니까 어디를 내가 못하는지, 어디가 어려운지를 이렇게 꺼내오는 것에 있어서 학습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알고 빨리빨리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work especially hard on this. 이것에만, 이 those가 가리키는 것은 difficult part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에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듣기와 독해와 뭐 문법이 있다고 치죠. 단순화 시켜서. 근데 내가 독해랑 문법은 되게 잘하는데 듣기만 맨날 틀려. 수능을 보면 나머지 다 맞는데 듣기만 세 개씩 틀려. 그럼 그 사람은 듣기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뭐 이런 느낌? 그러면 이거는 왠지 답을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1번부터 볼게요. Learning is strongly influenced by an inborn talent이요. Inborn talent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란 뜻이죠.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 강하게 influenced,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분야들은 요구한다, 다른 양의 노력을, 이것도 아니에요. 분야가 다르다고 해서 뭐 노력을 덜 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죠. You cannot learn efficiently without an expert help. 전문가의 도움이 없으면 너는 효율적으로 배울 수가 없다. 뭔 소리입니까? 아니죠. You cannot be an expert unless. unless는 뭐뭐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you are well-rounded. well-rounded가 뭐냐면, 그러니까 재능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well-rounded. 예를 들어서 뭐 농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막 이런 식으로.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지 않으면 전문가가 될수 없다. 이것도 아니죠. 정답은 5번일 텐데 봐봐요. quality 뭐죠? 질.
practice 연습의 질이 더 중요하다. 뭐보다 quantity 연습의 양보다. 그쵸? 이 얘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할 때는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이유가 자기가 어려운 부분이 뭔지 아니까 그것만 중점적으로 하니까 똑같이 만 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뒷부분은 굳이 읽지 않아도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시고 만화 좀 보고 올게요. 네, 전문가가 되려면 만 시간 동안만 연습하면 된다던데 왜 나는 만 시간 연습했는데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지나친 단순하다. 너무 단순화시킨 것이다. 숙련된 실무자는 어려운 부분을 골라서 개선하고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일의 추진을 달리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나와 있겠죠. 자, 마지막에 연습의 질이 연습의 양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이 글의 핵심이겠죠. 아시겠죠? 네, 다 됐고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일단은 단어 정리부터 해보시고 키 센텐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엑스퍼트는 전문가란 뜻이죠. 네, 그로스 알아두세요. 원래는 총 생산할 때 총. 예. 이거는 엄청난 지나친 단순 과단순화. 그러니까 이거 합쳐서 이거 해석할 때는 그냥 과단순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픽아웃은 그냥 찾아내는 거, 뽑아내는 거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뭐 tiredness는 피곤한 거죠. confusion은 헷갈리는 것이고, 혼란스러운 것이고. 어려운 단어가 거의 없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피아니스트가 그 피스라고 했죠. 요건 이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느낌을 좀 알아두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뭐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습니다. 예, 이런 거는 써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인본 탤런트 이거는 타고난 재능 이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웰 라운디드 아까 말했죠. 다재다능한. 이 정도 좀 알아두시고 질과 양이 되겠죠. 그다음에 매러리 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정답은 5번이었고요.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키 센텐스 좀 가보겠습니다. 자, for a while 사람들은 생각했다. 자, 이거 부분은 아까 이 부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볼까요? 조금 쉬운 문장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좀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니, 문장을 바꾸지 말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man hours 네. 10,000 hours가 되겠죠. 그렇죠? Hours of practice was what you need to become an expert. 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똑같은 뜻이거든요. 만 시간의 연습은 네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 말과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이 take 원래는 이 take 다음에 take 쓰겠죠. 시간 to 부정사가 나와요. 예, 그래서 뭐뭐 하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필요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앞으로 나온 거죠. what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뭐뭐 하는데 필요한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뭐뭐 하는데 필요한 것, 드는 것,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두 문장을 가지고 조금 이해해 보세요. 이 문장과 이 문장으로. 오케이? 그리고 이 what은 외워두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 근데 이 문장을 좀 외우는 것도 나쁘진 않네. 요 부분요. 예, 요거는 통째로 문장을 외워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빈칸 뚫렸죠. 주제라는 거예요. 예, 결국 주제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 퀄러티가 더 중요하다. 퀀터티보다. 질보다, 양보다, 질이다. 오케이. 자, 요게 주제니까 이런 거 주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공부해 두시고. 넘어가고. 여기는 그냥 여기다가 and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려울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of what. 이것도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묶어보세요. 요렇게. 이게 만약에 시험에 어떤 식으로 잘 나오냐면, of which냐, of what이냐, 요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of which가 되면 뒤에가 완벽해야 돼요. 보시면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뭘 하려고. 두 다음이 빠져 있어요. 두 다음에 뭘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문장의 완벽성을 따질 때는 뭐라는 질문을 던져보라고 했죠. 대답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불완전한 문장. 그러면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버위치는. What은 앞에 전치사가 있고 없고 이런 게 중요하죠. What의 앞에는 뭐든지, 그러니까 선행사만 아니면 뭐든지 다올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뒷문장의 여부를, 완벽성 여부를 따져야 되겠죠.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요 시제를 좀 보면은, 여기 봐, 여기 현재 완료. 여기는 현재. 그 다음에 여기 현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시제 일치의 이런 문법적 법칙이 적용된 것이 아니고, 그냥 흐름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의 어려운 부분들을 뽑아내는 것을 배워왔고, 배워온 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배워온 거고,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한다. 하는 건 지금 하는 거니까 work라는 단어를 쓴 거죠. 이게 시제만 좀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부터는 아까 안 했으니까. They make good use of. 이거, 아, 이거 또 수거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냥 잘 사용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make use of라는 단어 자체가 use의 뜻이에요. 사용하다. 그래서 자신의 퍼포먼스에 대한 기록과 아니면은 비디오들을 잘 사용한다. 그 다음. They know what time of the day work best for them. 이것도 마찬가지요. 몇 시가, 이건 what time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what time of the day, 여기가 주어, 동사. 그래서 하루에, 하루 중에서 언제 시간이, 어떤 시간이 그들에게 가장 최고로 작동을 하는지. When to push on through tiredness and confusion. 피곤함과 혼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피곤하고 혼란스러워도 언제 푸시 온 해야 될지, 푸시해야 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될지, 그리고 when to take a break, 언제 휴식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의 질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시겠죠? 여기는 느낌을 알아두세요. 언제 푸시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들이 피곤하고 혼란스러울 때도 좀 달려야 될 때가 있고 좀 쉬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이런 거. 다음, 피아니스트는 알고 있다. 피아니스트도 이제 전문가죠. 그러니까 뭘 알고 있냐면, Sometimes it helps to play a piece at half speed to get the fingering exactly right. 여기는 좀 중요한데, 이시 가주어고, 투부정사 진주어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피스는 어떤 곡을 말하는 거죠. 어떤 곡. 그래서 반 정도의 속도로, 그러니까 평소보다 반 정도의 속도로 연주를, 어떤 곡을 연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죠? 자, 여기 to가 중요해요.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입니다. 그래서 to부정사가 나온 거예요. 원래는 이제 콤마 다음에 ing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에도 시험이 getting이냐, to get이냐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건 이제 해석 자체가 to get the fingering exactly right이에요. fingering은 뭐겠습니까? 이 손가락 이렇게 운지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 피아노 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투부정사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Sometimes it is worth trying. 자, 요거는 수거 여기까지 이거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be worth ing라는 수거죠.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뭐할 만한 가치가 있냐면 to play it at double speed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시 가주어고요. 투가 진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반 정도 스피드로, 어쩔 때는 두배 스피드로 하는 것이, 연주를 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 때가 있다. 오케이? 그리고 뒤에 mistakes and all이 나왔는데, 요거는 여러분 표현을 and all 자체가 무엇을 포함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써놓으세요. including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mistakes 이렇게 알아두세요. including mistake. 그래서 때때로 두배 스피드로 연주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실수를 포함하여. 그러니까 실수를 포함한다는 것은 두배 스피드로 하면은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왜요? 똑같은 말이죠. To get a better feel for the flow and cadence of the piece요. 마찬가지로 이 곡의 cadence, 아까 우리 공부했었던 단어죠. 음악에 있어서 가락이란 뜻이죠.
음악의 가락과 흐름에 대한 더 좋은 필을 느끼기 위해서. 예, 실수를 포함해서 어쩔 때는 두 배씩 빠른 속도로 연주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어쨌든 이 문장에서는 좀 어법성 중요해요. 여기에 이 부분, 여기 투부정사, 여기 투부정사. 오케이. Football 선수는 is able to suggest to the coach. 코치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A new way of practicing an attacking maneuver. Attacking maneuver, maneuver 전술 전략 같은 의미로 쓰였던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는. 그죠? 동작, 뭐 이런 것들, 전술 동작. 그래서, attacking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이죠. 공격 동작을 연습하는 새로운 방법을 자기가 코치에게 제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면 누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질적인 그런 양질의 훈련이 되겠죠. 아시겠죠? 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이 문장 외워두시고요. 네,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빈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제 나올 수 있다. 기억하시고. 그 외에, what 두 번, of what. 여기 what. 그 정도 알아두시고, 마지막 이 부분 기억하시고. 됐죠? 네. 여기까지 4강 11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